연기하는 게 당연한 기분이 들어요. 아, 내가 연기하는 사람이구나. 이 캐릭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두 개쯤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있지만 저희는 그냥 살아가잖아요. 웃고 떠들고 밥 먹고 그러다 또 어떤 계기로 또 슬퍼지고 늘 간직하고 있지만 그 위에다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웃음도 더 씌우고 여러 가지들을 더 쉬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그렇게 살고 있고 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 캐릭터들의 그 삶의 방식이 굉장히 리얼리티하게 왔어요. 캐스팅을 위해서 어떤가 보다 보니 내가 어느새 너의 캐릭터를 사랑하고 있더라. 그래서 되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곡된 기억이면 큰일 나는데. 지호 형이랑은 뭐 친했고 재혁이 같은 경우는 뭐 얼굴만 알던 사이고 아이는 아예 몰랐고 근데 이제 계속 넷이 같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잘해도 튀고 누구 하나 못해도 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같은 걱정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서로 다 이해해주자. 형은 동생인 내가 뭐라 그래도 이해하고 나도 동생인 니랑 뭐라 그래도 안 말할게. 대신에 우리 서로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자. 연기에 대해서건 뭐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죠. 잘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첫 촬영했을 때 그 갈피 조금 못 잡겠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오디오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따로 오디오만 듣는 오디오 감독님에게 여쭤보면 그 감정선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해서 그 여쭤보고 그래서 그런 조율을 해나갔었죠. 제가 그런 사람의 감정이 여러 개가 나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가 나뉘었다가 섞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감정이 한 두 개, 세 개, 네 개 한꺼번에 섞여버리면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섞여있는 무언가가 저와 굉장히 닮아있었고 그리고 나도 그것 때문에 현실에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어서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면 말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어떤 실타래가 좀 풀려나가겠다. 좀 저는 연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이제 좀 연기하는 게 당연한 기분이 들어요. 그 전에 좀 많이 힘들었는데 네. 아 내가 연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도 흘렀고 해작품째고 이제 나이도 이제 먹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했고 이제 제가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겪고 보고 먹고 마시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 뭐가 생기겠죠? 이제 그거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캐릭터의 시나리오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러길 바라죠.